안녕하세요. 콩나물입니다. 오늘 또 반가운 봄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습니다. 예, 비가, 얘는 비를 못 맞아서 이제 금방 내놨습니다. 가라수. 아, 정말 이쁘죠? 그래서 요 아이들은 또 다시 저번 주에 비가 왔잖아요. 그 일주일 동안 물다 말랐었거든요. 요새는 그 송화가루가 많이 날려가지고 그랬는데 세수 잘하고 있습니다. 아우, 기분 좋아라. 네, 어쨌든 아이들이 피부약을, 아유, 너무 좋습니다. 예, 어제 방울복남금이 들어왔는데 너무 말라가지고 쪼글쪼글했는데 밤새 비가 언제부터 왔는지 모르겠는데 비를 맞고 아주 싱싱하게, 예, 너무 멋지네요. 밥이 정말 많죠? 너무 좋습니다. 요새 가격이 많이 내려가지고 방울복남금이 8,000원입니다. 예,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사이즈도 좋고 아이들도 완전히 큰 군생입니다. 그죠? 옛날 같으면 가격 비교도 안 되는데 정말 이쁩니다. 아이고, 요거 또 다시 넣. 그래서 방울복남금 8,000원, 원종복남금, 방울복남금 아닙니다. 원종복남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종복남금 8,000원입니다. 글자도 못 읽네. 제가 아랫께 가서 이걸 빼놓고 그냥 왔어요. 얘가 너무 포도송이처럼 몽실몽실하게 이쁜 거예요. 퍼플라이트인데요. 밥이요, 다른 농장에 보다 배예요, 배. 배예요. 정말로. 예, 뒤에는 물 들이면 됩니다. 얘가 햇빛 제일 잘 보는 곳에 있었나 봐요. 이렇게 빨갛게 물들고, 얘는 밑둥이 멋진 아이라서 밑둥을 멋지게 키우는 아이입니다. 진짜 밥이 많아요. 요 색깔이 물드는 거 보시겠습니까? 예, 요 밑둥을 잘해서 멋지게 키워볼 수 있는 아이예요. 완전 구슬구슬, 구슬구슬, 헝구슬. 예, 퍼플라이트 6,000원입니다. 예, 밥이 배로 많다는 거. 요거 놓치면 안될것 같아요. 앞에 색깔 보시겠습니까? 우와. 누다 묵은 묘예요. 엄마가 금이었죠. 그래서 색감이 물이 들어도 조금 더 다르네요. 너무너무 완전히 막 투명의 그 자체입니다. 젤리젤리 투명투명 그 자체. 예. 요렇게 이쁩니다. 요거는 집에 누다가 있어도 하나 더 키워도 될 듯한 아이입니다. 분지가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얘가, 꼬질꼬질했는데 오늘 비 먹고 완전 이렇게 비 먹은 아이들은 집에서 한뭐 2주, 3주는 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건강한 비보약을 먹었기 때문에 옆으로 갑시다. 와, 펜지, 철화가 풀려서 군생이 된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만 데리고 왔습니다. 펜지 6,000원인데요. 무겁습니다. 요게 작은 포트에 있어서 그렇지, 예, 그러고 얼굴이 쨍쨍하죠? 예, 색감이 벌써 분홍분홍한 것이 아주 그냥 멋집니다. 예, 펜지 6,000원입니다. 아유, 좋죠? 자, 이렇게 내놓길 정말 잘했네요. 라우톱이라는 아이입니다. 제가 이 라우톱이 1두일 때 계속 째려보고 있었거든요. 째려보고 있다가 이게 분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아이가 어떻게 번식하는지 사실 잘 몰랐는데 이렇게 얼굴에서 다 분지를 해가지고 분에 꽉 찼습니다. 그래서 이게 1두가 6,000원이 그대로 6,000원으로 제가 기다렸다가 데리고 왔습니다. 색감은 이렇게 흰 분이 있으면서 또 분홍 색깔로 이렇게 바뀝니다. 정말 이쁘죠? 라우톱 6,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좀 고급집니다. 자, 그 옆에 홍포도. 밥이 너무 좋아서 또 다시 재입고했습니다. 예, 요 아이는 좀 작아 보이죠? 애기들이 많아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예, 요렇게 해서 홍포도 색감이 물이 잘 들고, 예, 그냥 바로 요렇게 벌써, 예, 난리가 났습니다. 홍포도 6,000원입니다. 요 옆에 갑니다. 쌍화라는 아이입니다. 쌍화라는 아이가 얼굴이 쫙 펴져서 하면 삼두 요런 아이들도 12,000원이거든요. 제가 얼굴 많은 아이로 데리고 왔습니다. 요거는 큰 곳에 심어두면 무조건 뭐 이쁘게 될 나이니까 벌써 여기, 예, 분홍분홍 되고 있죠. 분홍꽃 로제트 이쁜 고른 아이입니다. 쌍화
콩나물 경상도 사람이라 쌍시옷 발음 잘 안 됩니다. 예, 알아서 들으셔야 됩니다. 예. 경상도 사람 전라도에 삽니다. 자꾸 여기가 경상도 쪽인 줄 알고 가까우시면 오시려고 물으시는데 아니, 여기는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입니다. 네, 요 아이 군생입니다. 끝내주죠. 예, 요거는 멕시코 로즈입니다. 멕시코 로즈 가격을 잘못 썼습니다. 예, 멕시코 로즈 요 정도 되는 가격 2만원입니다 이거 완전 대박입니다. 다른 집에는 이걸 제가 잘못 이제 사장님이 가격을 잘못 가르쳐 줘 가지고 그래도 이 가격이면 비싼 것도 아닌데 사장님이 전화 주셨어요. 아이고 제가 가격을 잘못 보내드렸습니다 해가지고 다시 했는데 이게 2만원이래요 이거는 정말 어디 가서 이 크기를 2만원 주고 살 수는 없습니다. 예, 멕시코 로즈 2만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새하얘 뿐이라는 거. 안타깝습니다. 와, 색깔 끝내주죠. 저기 양진이 큰 군생이 있는데 요 작은 군생들도 색감이 너무 물이 잘 들어가지고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큰아이들 요새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힘들다 하시는데 큰아이들 또 부담스럽고 하시면 요거 양지 요렇게 물들면 분해만 옮겨 심으면 뭐 기본적으로 만원 받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기본 3두로 데리고 왔습니다. 양진 4,000원입니다. 예, 마타입니다. 얘가 옮겨 심었는데도, 어우,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끝내줍니다. 예, 이게 2두. 예, 진짜 여기 와서 비 먹고, 바람 먹고, 햇빛 먹고, 예, 어려운 환경에서 잘 견디고 살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라우렌시스입니다. 얘가 지금 계속 여기서 비먹고 흡입먹고 해갖고 덩치가 엄청 커졌네요. 잘 크고 있다는 겁니다.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해서 물도 깊이 들었다가 또 크면은 또 옅어졌다가 또 들었다가 옅어졌다 이러면서 계속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자라야 아이가 잘 무르지 않고 여름에도 잘 나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라우렌시스 12,000원입니다. 네, 미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 색감이 진짜 너무 이뻐요. 얘는 왜 1두? 얘 혼자 1두네? 어디로 갔지? 2두. 2두입니다. 1두. 1두도 있고 2두도 있고 그러네. 예, 1두도 있고 2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예, 미나 4,000원입니다. 아, 예. 1두는 3,000원 하겠습니다. 아, 이거. 나 이거 왜 이랬지? 예, 어쨌든 미나 짱짱 묵은 미나 색감 끝냈습니다. 예, 요렇습니다. 예, 밤새 누가 뭐 떼가지는 않았을 텐데 제가 어제 데리고 올 때 분명히 2두로 데려왔는데 1두가 어디 숨었나? 미나 4,000원입니다. 예. 예, 벨라도나입니다. 벨라도나 6,000원입니다. 오, 짱짱합니다. 얘도 비 먹고 바람 먹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요렇게 물이 진하게 이쁘게 요런 색깔로 전체적으로 물이 든다면 환상적이겠지요. 예, 벨라도나 6,000원입니다. 예, 멋집니다. 요 5스타가 두 개뿐인데 철화가 풀려갖고 생얼이 되면 이렇게 멋지고 얘는 철화에 생얼이 딱 있네 그죠? 뭐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철화로 보시면 되는데 5스타 철화네요. 뭐 그런데 가격이 끝내줍니다. 야 뭐 여기서 이게 뭔지라 버섯이 난데 버섯이 어머 예 5스타 만원밖에 안 합니다. 이 철화가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 가격은 이 가격은 아니라고 보는데 만원밖에 안 적혀있네. 웬일이야. 예, 어쨌든 지나갑니다. 보신 분만 먼저 뭐 찜하심죠. 네, 페르독스입니다. 오, 완전히 얼굴이 독립적으로 짱글짱글하게 완전히 예 난리 났습니다. 페르독스 정말 이쁘거든요. 여러분들이 페르독스의 묵덩이를 못 보셨구나. 시집 가가지고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페르독스가 빨갛게 되는데 수영이 촥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옛날 영상에 보실, 얼마 전 영상에 보셨으면 보실 수 있을 텐데, 어쨌든 패러독스 군생이 7,000원인 것은 가히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예, 패러독스 7,000원입니다. 네, 퍼플 딜라이트도 여기서 짱짱 잘 먹고 있습니다. 아, 이걸 이름 바꿔준다는 게, 예, 계속 무릉무릉 익어서 보라보라 되고, 쫀쫀해지고, 잘 먹고 엉덩이 다 들고 있습니다. 예, 퍼플 딜라이트 4,000원. 정말 저렴한 가격입니다. 요. 아, 아보카도 크림입니다. 어머나, 진짜 큰일 났네. 머릿속에하고 입에서 나오는 거하고 완전 다르네요. 묵으면 요렇게 예뻐집니다. 예. 묵으면 얘는 물이 좀 고팠어요. 안에 있다가 나온 아이라. 그런데 요 아이들은 지금 요 새까만 거는 약간 화상 입었는데 크게 많이 입은 건 아니니까 하얗쯤 돼요. 끝자락이거든요. 예. 아, 이렇게 이제 빨갛게 되네요. 물들 일만, 예, 숑숑, 예, 깊이감 있게 물이 들고 아이들 얼굴도 많습니다. 아가, 아보카도 크림 12,000원입니다. 네, 턱시판입니다. 아, 요, 비가 다 왔나 보네. 아유, 뭐, 요것만 먹어도 될 듯한데, 저기 비 보약 덜 먹은 아이들 빚 좀 주려고 그랬더니, 그 촬영하는 사이에 비가 거의 다 와버렸네요. 예, 이렇게 빨갛게 턱시판은 정말 뭐, 계속 시간이 지나도 인기가 항상, 예, 끊이지 않고 있는 턱시판입니다. 예, 8,000원입니다. 요 옆에는 너는 누구냐? 나는 메비나의 올시다. 메비나, 메비나입니다. 분지도 잘하고요. 아이들 색감이, 제가 메비나 요새 꽂혀 있거든요. 그 겨울에 그 메비나의 진가를 봐가지고 어찌나 이쁘던지요. 예, 이뻤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메비나가 잘 크고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네, 이렇게 분지를 엄청나게 엄청 시리하고 있는 메비나입니다. 예. 오, 얘들이 이뻐지고 있습니다. 예. 얘는 다음 시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진짜 이쁘네요. 이야, 예, 진짜 이쁩니다. 어쨌든, 오늘 또 이렇게 아이들이 빗물을, 비보약을 먹고 잘 자라줘서 너무 이쁘고 감사하고 그러네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예, 감사하게 우리 오늘 잘 살아봅시다. 아유, 요새는, 정말, 예, 웃깁니다. 잠이 일찍 옵니다. 예, 새벽에 일찍 자꾸 깨져요. 중간중간에 계속 깨고, 예, 나의 탓으로 돌리고 싶어요. 예, 한 번쯤, 예, 저기, 수면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될 듯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말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예,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콩나물이었습니다. 뿅!